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네, 요런 여름 쿨톤 메이크업이 빛을 발하는 계절이 왔는데요. 근데 또 이런 더운 날씨에 스텝이 많고 어려우면 귀찮으니까 진짜 빠르고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을 싹싹 넣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막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그렇지 진짜 각 잡고 말 안 하고 휘리릭 메이크업하면 거의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낼 수 있는 퀵 앤 이지 여름 쿨톤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찐 여름 쿨톤이 말아드리는 좀 시원해 보일 수 있으면서 묽고 맑은 여름 쿨톤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뉴트럴 모브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컬러예요. 여름 베이스의 키포인트는 무조건 얇게 그다음에 살짝의 톤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브 컬러가 보면은 노란기를 전반적으로 되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적당히 수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깔아주기 전에 이 제품 바르면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비교가 확 되죠. 여기가 깐 쪽, 여기가 안 깐 데. 전체적으로 이 모브 컬러로 노란기를 잡아주는 게 여름 쿨톤의 그 청초한 뭔가 맑은 베이스를 만들어주기 아주 좋아서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쿠션을 할까 하다가 오늘 아주 딱 어울리는 요 시제이더의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요거 쓸게요. 완전 매트하게 헤라에 불크를 쓸까 하다가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좀 혈색이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히려 건강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너무 커버력이 높진 않지만 피부 표현이 기깔난 이런 제품을 골랐습니다. 이건 더 툴랩의 퍼프고요. 물을 적셔온 상태인데 이걸로 뚜들뚜들 해줄게요. 이 파운데이션 지금 보면 쓱 흐르고 있잖아요. 엄청 묽어서 굳이 얘를 얇게 뭐 스패출러나 브러쉬로 퍼뜨리지 않아도 자국 없이 블렌딩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퀵 앤 이지 메이크업 이게 그 주제다 보니까 너무 도구도 화려하게 쓰지 않고 최소한만 쓰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무조건 얇게 이렇게만 깔아줄 거고 제가 이쪽 보면 이렇게 핏줄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핏줄이나 주근깨 정도는 그냥 남겨둘게요. 어차피 이따가 너무 큰 잡티 같은 거는 컨실러로 한번 가려줄 거라서 이 파운데이션을 올릴 때는 너무 두껍게 커버하지 않는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턱 쉐딩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턱 쉐딩을 가로로 확 올려버리면 약간 답답해질 수가 있어서 턱 쉐딩을 스킵하되 대신에 이쪽 얼굴 외곽 라인 있죠. 이건 완전 꿀팁인데 애초에 이 얼굴 외곽 라인을 거의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 여기 안쪽까지만. 그래서 이쪽에 제품이 거의 묻지 않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쉐딩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아까처럼 쓱쓱 그냥 손으로만 바르고 얘로 블렌딩해줬는데 결자국 남는 거 없이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는 더샘의 컨실러 펜슬인데요. 이걸로 진짜 큰 잡티. 사실 요즘 거의 잡티가 많이 없긴 한데 이런 것만 쓱쓱 가리는 정도? 너무 완벽한 커버를 하면은 진짜 더 답답하고 텁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핏줄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의 잡티를 살려도 여름에는 더 건강해 보이고 뭔가 내추럴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의 커버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퀵 앤 이지한 메이크업이어도 이렇게 파우더는 여름에 필수라서 이거 어바웃헌의 블러 파우더 팩트 1번 페어 색상으로 전체 한번 진짜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너무 빽빽하지 않은 좀 이렇게 후들후들한 애 있죠? 전체적으로 한 번만 가볍게 쓸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유분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제일 안 예뻐 보이는 곳이 여기 팔자, 그 다음 코 벽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나는 코 벽이랑 팔자가 좀 유난히 잘 끼고 여기를 완전 뽀송하게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퍼프에 묻혀서 꾹꾹 코 벽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쉐딩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컨투어 스틱 2호 쿨 듀오. 한쪽은 이렇게 쉐딩 스틱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반대편은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용이한 제품입니다. 이게 보면은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이 쉐딩 스틱으로 여기 안쪽 한번 그어주고 여기도. 다음에 코는 여기 밑에를 한번 끊어주고요. 여기를 약간 오각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여기도 살짝 끊어줄 때도 있는데 오늘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 입술 위에 인중도 한번 파고 이렇게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입술 밑에
사실 이거는 브러쉬로 하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좀 모든 걸 쉽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손가락을 이용을 할게요. 블렌딩. 제가 파우더로 되어 있는 그냥 가루 타입의 쉐딩도 너무 잘 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릴 때는 약간 텁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오늘처럼 어차피 나는 턱 쉐딩을 좀 생략을 하겠다 할 때는 코를 해줄 때는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만 해줘도 오히려 지속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냥 편하게 쓱쓱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 요즘에는 이 스틱도 정말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다? 바로 뭐든지 지나지 않게 좀 가볍게 얇게만 지나가주면 어느 정도 그림자가 들어가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슬래시 컷 2호 애쉬 브라운입니다. 우선 여쿨 메이크업 할 때 브로우의 생명은 너무 두꺼워 보이거나 진해 보이지 않는 눈썹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 한번 정리 싹싹 한 다음에 그냥 내 눈썹 색이랑 가장 비슷한 컬러를 찾아서 내 눈썹 틀에 맞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눈썹이 조금 결이 잘 나있고 진한 편이다. 굳이 안 그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투명 픽서 있죠. 그런 걸로 앞머리만 결 정리해줘도 여름엔 진짜 예쁘거든요. 전 그러기에는 눈썹 컬러를 빼둔 상태라서 조금 너무 모나리자 같아 보일까봐 그럴 순 없고 요 정도로만 채워줄게요. 진하지 않게 평소에 그리는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 그렸으면 결만 한번 정리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건 홀리카홀리카 제품인데요. 제가 직접 그냥 골라서 저한테 가장 잘 맞을 만한 컬러를 이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요거 핑키드라는 컬러를 사용할 건데 여쿨라가 쓰면 딱 예쁠 만한 적당히 채도가 있지만 또 너무 핑키쉬하고 너무 화이트쉬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 싹 깔아주면 되게 맑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도 같이 컬러를 여러 개 올리면 정말 텁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맑은 컬러 있죠? 아니면 모브빛 살짝 섞인 컬러 한두 개로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스킵을 할 거예요. 아이라이너 스킵을 하는 대신에 이 가장 어두운 아로마 에스프레소라는 따뜻한 느낌이 없는 좀 완전 흑빛에 가까운 이 차가운 브라운 컬러를 집어서 이 어두운 색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살짝 꼬리를 올려서 그릴게요. 눈매도 좀 시원하게 확 트인 게 예쁘기 때문에 끝에를 너무 내려 그린다거나 닫혀 그리지 않고 살짝 끝에 공간을 남겨두고 위로 올라갈게요. 이 정도? 오늘은 컬러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도 살짝 이 어두운 컬러로 덮어줘야 돼요. 여기 묻어있는 컬러로 손에 힘 빼고 애교살, 그림자까지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려줬으면 저는 끝에 미세면봉으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근데 여쿨은 진짜 컬러를 화려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체감만 딱 또렷하게 살려줘도 예쁘거든요. 약간 촉촉하게, 봉긋하게 띄워준다 느낌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주세요. 샤이닝 린넨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고 이 듀베이지가 약간 이런 화이트쉬한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교살에 올려주면 아주 촉촉하니 예쁘다는 거. 그다음에 뷰러를 사용해서 찝어줄 건데요. 저는 이 마스카라만큼은 조금 힘을 주는 거를 원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여쿨 메이크업은 이 눈썹만 딱 살려줘도 진짜 화려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딱 눈매를 예쁘게 살려줘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결 정리를 해줘야지 또렷하고 깔끔하게 마스카라가 붙습니다. 저는 이거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4번 가닥 볼륨 사용해줄 건데 오히려 컬러 마스카라보다는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블랙이나 뮤트한 회색 정도가 제일 좋고요. 너무 떡지게 하지 말고 그냥 한올한올 좀 깔끔하게 결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이때 팁은 뿌리를 살짝 지그재그로 잡아서 올라가면 얘네들끼리 알아서 착착 뭉치거든요. 이렇게 올려주고 언더는 또렷함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스카라가 잘 묻어가지고 쫙 올라가긴 했는데 결이 조금 더 잡히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불고데가 진짜 짱이에요. 이걸 따라올 건 없어. 결을 잡아주는 용도, 불필요한 마스카라 액을 덜어내주는 용도, 그다음 무엇보다 여름에는 지속력. 아무래도 여름에는 너무 잘 처지기 때문에 불고데를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랑 그 지속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데를 할 때는 이렇게 불을 좀 댄 다음에
살짝 식히고 뿌리에서 중간쯤 대고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잡고 내리면 얘가 바싹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이 스텝은 만약에 불이 조금 무섭다, 눈에 뭐 되는 게 무섭다 하시면 아예 애초에 뷰러를 할 때 그 고데기 뷰러를 사용해 주시면 그게 좀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저는 불고데가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눈썹 처진 게 너무 스트레스고 무조건 이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텝을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도 끄떡 없습니다. 블러셔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가 진짜 여쿨 메이크업에 좀 꽂지 않을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 뭔가 묽고 맑게, 그러니까 여리여리하게 물든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리퀴드 타입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쓰는 이 비디비치의 펜지 라벤더. 이것도 되게 촉촉한데 보면은 흰기가 많이 도는 보라색이 아니라 뭔가 물든 것 같은 수채화, 그 여리여리 느낌의 보라 컬러거든요. 이걸 단독으로 발라줘도 좋은데 이거는 디어달리아의 드리미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도 너무 예뻐요. 나는 만약에 보랏빛이 좀 잘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혈색 주는 이런 핑크를 같이 발라도 너무 예쁘니까 저는 오늘 두 개 다 바르는 걸로 할게요. 그냥 컬러만 봐도 그냥 여쿨 컬러죠. 이 비디비치는 제가 손 말고 이거 비오브 퍼프거든요. 이걸로 올려줄게요. 웬만하면 손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확실히 이 퍼프로 이 밑바탕에 까는 컬러를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속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만큼은 조금 도구빨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거는 이 퍼프로 바를게요. 컬러 진짜 여리여리하니 이쁘죠? 코 밑도 가고 여기 콧점 등 눈 밑부터 볼까지 그냥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어쨌든 이런 리퀴드 타입은 좋은 게 수분감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이라이터를 바르지 않아도 볼 부분이 조금 건강하게 연출이 돼요. 여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텍스처가 아닐까 싶어서 리퀴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림이 있죠. 요거를 콕콕콕 이렇게 찍어서 한 번 더 퍼프로 퍼뜨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턱도 살짝 지나가고요. 이렇게 하면 보랏빛이 평소에 잘 안 어울린다 하셨던 분들도 같이 예쁘게 섞어서 바를 수 있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면 되게 생기 있는 싱그러운 그런 혈색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립을 바를 건데요. 살짝 컬러 죽여주고 이제 립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펜슬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 클리오의 소프트베리라는 컬러거든요. 그 흰기 많이 도는 딸기우유 같은 컬러라서 이거를 지속력을 높여줄 겸 입술에 톤을 한번 맞춰줄 겸 전체적으로 쓱쓱 발라줄게요. 살짝 오버되게 립 라인을 따면서 그려줍니다. 저는 입술이 조금 진하고 약간 자줏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기가 섞인 컬러로 한번 눌러줘야지 이 다음에 옅은 컬러로 올라가도 그 색이 딱 예쁘게 보이거든요. 립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포션 바미 로즈 프레쉬 로즈라는 컬러 바를게요. 립은 약간 세미 광택 정도를 추천을 하고 너무 아워글래스처럼 진짜 찐덕하게 올라가는 건 조금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좀 청초해 보이면서 여전히 맑아 보일 수 있는 좀 촉촉한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보단 내 입술 컬러랑 잘 어울리는 혈색을 줄 수 있는 컬러를 이렇게 바르면 너무 예뻐요. 만약에 저처럼 좀 그냥 싱그러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지금 바르는 것처럼 중간 채도의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는 여쿨이지만 좀 더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갈래 하면은 모브 컬러가 섞인 롬앤의 베어그레이프처럼 약간 모브빛이 섞인 컬러라면 확 또 그 핀터레스트 재질에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좀 더 맑고 싱그러운 느낌을 가고 싶어서 이거를 갈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머리만 마저 하고 돌아올게요. 네, 요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하던 여쿨 메이크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에 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꿀팁들을 많이 넣어봤으니까요. 우리 몽독자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